네, 안녕하십니까. 2020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의 2일차 사회를 맡은 이미사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에 이어서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귀중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네,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님과 또 김준영 국립외교원 원장님께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준영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단하시는 동안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준영 원장님은 동북아 국제정치, 미중관계, 한미관계의 전문가십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역임하셨고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함께하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님께서는 워싱턴 전가에서 한반도 정책과 미중 관계에 대한 손꼽히는 전문가십니다. 1997년에서 2012년에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정책국장을 하시면서 조 바이든 당선자의 자문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이렇게 매번 네. 한겨레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onored to b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포럼에서 대담을 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프랭크 자누지 선생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거가 있기 전에 저희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선 결과 나온 이후로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이 안심이 됩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한 미 대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CNN 보도를 보았더니 바이든 당선자가 500만 표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선거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 만큼 미국 전체의 삶의 방식과 또 전 세계를 변모시킬 수 있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본인도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미국이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벌티모어에 있는데요. 이 자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 또 제 친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인사 그리고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선거 결과를 지금 처리하는 와중에 있고 또 모든 주에서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대선 결과 자체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두 후보 모두에 대해서 1억 5천만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바이든 후보가 700에서 800만 정도의 표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인단의 표결수로는 306 정도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번 대선은 실제로 미국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이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과학 그리고 또 공공 부분의 완결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자주의와는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미국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택한 미래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여러 공헌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다시 미국 동맹 관계를 중시하게 될 것이고 또 법치주의를 중시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들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에게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저희가 주고받을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직접 대면해서 뵙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대표님께서 근래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맨스필드 재단 대표로 바이든 캠페인 일원으로서가 아니고 맨스필드 재단을 대표해서 제가 한국에 갔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의 모습을 보면 캠페인과 외국 국가들과의 그런 전통적인 커넥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대통령 한 명, 대통령 행정부는 하나씩밖에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제가 한국에 근래에 갔던 것은 맨스필드 재단 소속으로 갔던 것이고 한미 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맨스필드 재단이 한국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또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선거와는 전혀 사실 상관이 없었고요. 제가 한국에 갔던 것은요. 네,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녀가셨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한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분 정도 그 선거 결과 등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최대한 간략하게 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또 많은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와 또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선거가 막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이고 크나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대통령을 무찌른다, 이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그것을 해냈죠. 1932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을 앞서서 당선됐던 것과 비슷한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승리를 가져다주는 선거죠. 그런데 7,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 세계에게 진심 어린 어떤 손을 뻗었죠. 즉 모든 국민들에게를 설득하면서 공화당에게도 손을 내주고 전 국민이 나라를 단결하고 치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이견도 여러 많고 이민정책, 뭐 보건, 또 기후변화의 미래, 또 기후변화 정책 등등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은 중심을 잘 잡고 잘 리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원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이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1984년에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던 당시에 미중 관계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고요. 또 중국이 부상을 함에 따라서 14억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있는데요. 이 두 국가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치도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거나 아니면 없는 그런 세상이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든지 간에 어떤 대통령이든 이 되든지 간에 지금 중국이 규범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 활동을 보면은요, 특히 대중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늘 지켜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룰을 지켜라. 중국이 WTO의 규범이든 아니면은 핵무기 비확산의 규칙이든 아니면 인권의 규칙이든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 무대에 등단하는 것은 좋은데 국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문제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국내 안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과 또 그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인권의 문제인데요. 민주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세계 인권 선언의 규칙을 중국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이든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인권 문제를 겪고 있죠. 특히 여성의 평등권이나 아니면은 LGBT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홍역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북한과 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청와대로 갔을 때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망명 시절이었을 때도 힘을 써줬습니다. 바이든이.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또 중요시하겠다고 했고 한반도에 대해서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미국이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것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지는 백악관에 들어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와 그 창의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과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고 창의적인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에 하려고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조언자들이나 아니면 트럼프의 행정부가 이런 식의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후속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그 차이점이 바로 그 지도력의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관여밖에 없다라는 것은 바이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진 찍고 뭐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면은 실질적인 결과를 위해서 목표를 그 목표를 세우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신문 일면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단계를 밟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비핵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정상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 민주적으로 표현된 한국 민주 국민들의 그런 그 염원을 늘 감안하면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아주 잘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입니다. 평화와 또 비핵화에 대한 그런 한국의 염원을 늘 감안하고 염두에 두면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맹, 그 다음에 북핵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건드려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와 또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나 아니면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요. 중국 문제는 좀 뒤로 밀어놓고요. 이 동맹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평가와 분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훨씬 더 관리를 잘할 것이다. 그리고 동맹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나 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 인내심의 시즌2로 들어갈 것이다.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정권 이양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인수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북한 문제가 좀 우선순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를 잃게 될 거라는 우려겠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18개월 정도 남았죠,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긴박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관찰과 또 통찰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든과 12년 동안 긴밀하게 작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바이든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 부시 대통령만큼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CIA에 관여하면서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임을 했고 정말 현장에서 경험을 충분히 습득을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백악관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아주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그리고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집중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북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리뷰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거나 이런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반도는 워낙에 지금 시간이 촉박한 그런 여러 사안들이 있죠. 70년 동안 남과 북은 이미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화에 대해서 진전을 당장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오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좀 나쁜 어감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인내를 발휘한다라고 할 때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 인내는 자산이죠. 하지만 문제를 무시하고 도외시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도외시는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측 인사들과 관리들과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서로 간에 인내를 많이 발휘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그 누구도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외시와 같은 말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 번 북한과의 관여를 시도했죠. 네, 핵 실험이던 뭐 천안함 사태든 미사일 실험이든 네, 그런 식으로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한반도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리더십과 협력을 하고 관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북 외교를 가장 잘 펼쳐나갈지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세션 시작하기 전에 50분이 참 긴 시간이라고 주최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50분이 결코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토론 시간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상당히 예, 제가 최대한 더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즉 바이든 당선인의 전문성을 저도 인정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주변에 두고 있죠. 많은 대통령들이 사실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각에 일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단계별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또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당선인이 어느 북한에 대해서 이 양측의 의견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워싱턴의 모토라는 것이 정책은 결국 국민이고 국민이 즉 정책이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죠. 바이든과 제가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판단을 잘 좋은 판단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대해서 군비 통제
비핵화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 뭐 동아시아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 비핵화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 또 평화에 대한 접근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각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네 가지 모두가 서로 상호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핵화도 추구해야 하고 또 안보와 평화 문제에도 진전을 이루어야 하고 인권도 개선해야 하며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제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난관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까지는 제가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판단력을 제가 믿고 또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미국 정부 내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들은 사실 리더들과 어떤 그들만의 언어를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모두 어떤 특별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력을 할 때 경청을 할 것이라고 서로 간에 경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여를 해나가겠죠. 또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전문가들, 또 군비 통제 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더 온건한 성향을 지닌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또 강경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상황은 조금 뭔가가 뒤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워낙 다각화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과 관련해서 아시아 전문가들도 중요할 것이지만 미국의 핵 정책이 잘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 비확산 군비 통제라는 목표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평화,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글로벌한 컨텍스트에서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한다는 게 미국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급 접근이 이란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또 그 밖에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는 어떤 함의를 줄까 하는 이런 모든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 군비 통제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는 걸 잘 알 것이고 이런 입장이 또 동아시아의 전문가의 의견과 결합이 돼서 사람 대 사람 간의 상황 개선 상황 요소들과 결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모든 국가들의 상황을 함께 고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정책이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끌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임무이고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책을 이를 통해서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세스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두뇌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정치에게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스타일이었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정책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시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더 좋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그것은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 북한을 계속 맹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고위급 간부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다 결집시켜서 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뉴스 헤드라인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용주의나 이런 것이 좀 인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나 아니면 핵폭탄 보유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의 반대나 그런 우려를 어떻게 맞서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반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한반도의 비핵화 를 우리가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하느냐에서 논쟁이 많아야 되겠죠. 볼튼처럼 재빨리 아주 신속하게 하루아침에 어떤 그 뒤집기처럼 빨리 가야 된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정치적으로는 원하는 목표이겠지만 매력 있는 목표이겠지만 그것이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상의를 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아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높은 우선순위로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과제를 밟아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몇 년이 걸릴지라도 정말 효과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해커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얼만큼의 의지와 헌신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관은 불가능한 것을 좀 그 이 확신이 없다, 아니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아니면 좀, 그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외교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의지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이것은 외교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나 안보에 있어서는 뭐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 간의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화 자체를 강경파에서는 이상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려는 거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민주당 대통령이든 아니면 공화당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또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은 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살았을 때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난 뭐 한 30년 동안은 bottom-up approach, 그러니까 상향 방식을 민주당에서는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그 대선 후보 당시에 대선 토론에서 김정은을 깡패라고 불렀죠. thug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거 봐라.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두 번째 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날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깡패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좀 너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탑다운과 버텀업의 그 비교가 있었죠. 그런데 뭐 실무 단계에서 실무 차원에서는 바텀에서 시작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는 바텀 그 탑다운이 문제가 탑에서는 뭐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무진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바텀업과 탑다운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이나 아니면 페이퍼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의 관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운신의 폭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또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같이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실무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죠,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이나 아니면 지도층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은 고위 관료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실무 단계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것은 지도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런 분석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바텀업을 계속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탑으로 올라갔을 때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버텀업과 탑다운이 잘 결합이 되고 그 장단점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걸면서 바이든이 CBI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바이든 당선인은 조건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만남을 성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처음 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회담과 만남이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말이죠. 2008년 당시에 오바마가 이런 언급을 했을 때 민주당 내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독재자를 정당화시키다니 또 핵 보유국을과 뭐 협상하려 하다니 이런 식으로요. 그럼에도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은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와 같은 회담과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만남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정확히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4년간 바이든과 함께 일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말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공언이라고 한다면 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과 식견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동맹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맹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동맹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방위금 분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중의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쿼드 그리고 쿼드 플러스에서 볼 수 EPN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압박을 한국 측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미래를 완벽하게 예견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또 시장경제국들과 반중 동맹을 결성하고자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와 똑같은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 단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과 단결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단결의 목표가 중국을 대척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위한 단결인지 IPR을 위한 것인지 안보,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지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바이든 당선인은 반중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자유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열린 시장, 법치주의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연대를 결성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류의 5분의 1이 중국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번영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세상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반중의 어떤 노력을 미국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국들을 어떤 그런 반중을 위한 세력으로 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이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와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8년간 그리고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한일 관계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좀 친일 성향을 지닌 것이 맞나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솔직하게 몇 주 전에 한국에 무슨 일로 왔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맨스필드 재단의 취지 중에 하나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자 한미일 입법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자 간에요. 이것이 맨스필드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이니셔티브인데요. 예, 한미일 3자가 얼마 전에도 모인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긴밀하게 이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고 IPR 민주주의 인권을 개선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일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미국은 역할을 잘해서 대화를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의 한일 관계를 결정할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그런 한일 관계에 관심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미국은 지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 중재를 한다기보다는 한일 간의 한국과 미국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 모두의 공통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으로 나가도록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맨스필드 재단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과 일본 양측에게 우리 공동의 사안들, 기후변화, 비핵화 등등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에게도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스필드 재단이 이와 같은 임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한국 국민 또 한국 정부가 맨스필드 재단이 또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스필드 재단이 양국과의 깊은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3자 회의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일본 측, 한국 측이 서로 간의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도 고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2분만 조금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요즘에 한국 의원들, 한국 정치인들이 바이든 캠프와 이렇게 접촉을 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은 올드스쿨입니다. 그러니까 구학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딱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바이든한테 가는 것은 바이든이 스스로 막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축하 인사는 감사하게 받겠지만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하자면은 인내심을 좀 발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다. 그리고 그것을 바이든도 존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런 분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자산이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늘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미국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늦은 밤일 텐데 참여해주신 우리 프랭크 자누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네,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잘 이끌어주신 김준영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 2를 마무리 짓고 10분간 무대 세팅을 위해서 휴식을 한 뒤에 세션 3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